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Busan,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들 하시고 오늘은 38번의 끼워넣기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끼워넣기 문제도 이 앞에 나오는 순서 문제하고 성격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그 힌트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고 푸는 요령은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를 간단히 봐줘요. 간단히 봐주고 밑에 지문 있죠? 이거를 쭉 독해하면서 내려오다가 논리의 비약이 일어나는 곳, 문맥이 끊기는 곳, 그걸 찾습니다. 그걸 찾고 거기다 넣고 읽어봐. 문맥이 끊긴다고 그거 찍고 가지 말고 넣고 읽어봐서 자연스러우면 그게 답입니다. 어떤 애들은 그냥 이게 끊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찍고 갔다가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넣고 읽어본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걸 봐주면 yes 가 나오는데 이 yes 이게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앞에 나오는 문장을 긍정하니까, 그치? 그치? Some contest, 어떤 시합들은, 어떤 경기들은 are seen as, 보인다, 뭐로써? World class, 국제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시합들이 뭐 있습니까? 어? 축구하면은 World Cup 있을 거고 Olympics, 그죠? 그런 게 이제 국제적인 시합들인데 국제적인 시합들로 보인다. Such as identification of the Higgs particle. Higgs particle. 이거는 Higgs boson이라고 불립니다. 이거 찾아가지고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거 국어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또 or the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s. 고온 초전도체의 development. 발전. 고온 초전도체 이것도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뭔지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 같은 Higgs particle이나 고온 초전도체 같은 국제적인 시합으로 보인다. 어떤 것들은 이게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봐주고 밑에 지문을 독해하는 거예요. Science is sometimes described as a winner take all contest. 과학은 때때로 winner take all contest. 승자가 모두 다 가져가는 시합으로 묘사된다. 이 과학은 여러분들이 가는 대학에 자연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과학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과학이라는 것이 winner take all contest 승자가 다 가져가는 시합으로 묘사된다. 스포츠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그지? 운동하는 학생들을 가끔씩 만나는데 이 운동은요 공부보다 성공하기가 더 힘듭니다. 훨씬 힘들어. 왜냐면 1등만 알아줘요. 2등은 안 알아줍니다. 올림픽 거기 가서 금메달 딴 사람하고 은메달 딴 사람하고 천지 차이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 말 있잖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선생님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운동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던데요. 그거는 재미로 하는 거고 이 프로로 성공하려면 재능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운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듭니다. 공부가 더 쉬워요. Meaning that that야를 의미하면서 뭐를? There are no rewards for being second or third. 2등이나 3등에서는 no rewards, 보상들이 없는 것을 의미하면서 올림픽 같은 경우는 silver, bronze, 은메달, 동메달 주지만 딴 경기에서는 2등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더 치열하다고. This is an extreme view of the nature of scientific contest. 이것은 과학 경기. 과학 경기라는 게 뭡니까? 뭘 발견하고 막 이런 거, 그죠? 과학 경기의 nature, 본성에 대한 extreme view, 극단적인 견해이다. 자연과학에서의 경쟁이라는 것이 sports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그죠?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이 배가 고프겠죠, 그죠? Even those who describe scientific contest in such a way. Such a way. 그런 방식으로 과학 경기들을 묘사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심지어 그런 사람들조차 note that 이 note 같은 경우는 명사로는 여러분들이 쓰는 공책이죠. 근데 동사로는 notice 하고 동의합니다. One more time. 이 note 이게 동사로 쓰이면 notice 하고 동의해요. 알아챈다. 알아챈다. 뭐를? It is somewhat inaccurate description. Somewhat 어느 정도 inaccurate 부정확한 묘사라는 것을 notice 눈치챈다. 이거 given that 문사구문 잘 나오죠. 이거 앞에 being이 생략됐다고 보기도 하는데 뭐하고 동의합니까 이게? 어? given that considering that 이거 내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고이면은 그래서 고려하면서 뭐를
replication and verification. replication은 복제죠. 실험을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하면은 똑같이 나오는 거. 그걸 replication이라고 하는 거고. and verification, 이거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복제하고 증명은 have social value,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 replication하고 verification이 안 되면 과학이 아니죠, 그죠? 발견했으면 딴 사람이 해도 똑같이 나와야지, 그지? 그러니까 social value,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복제하고 증명은 and are common in science, 과학에 있어서 common, 흔하다. 흔한 게 아니라 universal, 다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안 되면 과학이 아니지, 그지? 내가 있을 때만 되고 네가 있을 때 안 되면 그건 과학이 아니죠, 그죠? It is also inaccurate to the extent that, to the extent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또한 inaccurate, 부정확하다. 뭐 하는 것이? It suggests that only a handful of contests exist. handful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handful이니까 다섯 개 이내라는 뜻이 있고, 어떤 사람이 handful 하다고 하면 아주 골치 아프다, 다루기 힘들다 할 때 handful 하다고 합니다. 이런 거 사진 찾아가지고 정리 다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안 하면서 영어 공부하는 거는 구라야, 구라. 그리고 오직 한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정도의 그런 contest, 시합이 존재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부정확하다 하면서 1번, 2번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잘 모르겠을 때는 쭉 갑니다. 3번 뒤에 보겠습니다. But 역제 표시판 but 나왔네요. 세모 딱 치시고. 그러나 many other contests have multiple parts. 많은 다른 시합들은 여러 개의 parts, 부분들이 있다. And the number of such contests may be increasing. 그리고 그러한 시합들이 숫자들, 그 시합들의 숫자가 may be increasing,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으로 봤을 때 but 하면서 이 앞에 나오는 문장하고 대조가 돼야 되죠, 그죠? 응? 그지? 그런데 이상하지, 그지? 그러니까 3번이 답인데 3번이나 딱 찍고 가지 말고 넣어보라고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니까 그렇다. 어떤 시합들은 국제적인 것이라고 보인다. 이런 유명한 발견들이. 그렇지만 but 하면서 그러나 많은 종류의 다른 시합들은 여러 개의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시합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하면서 연결이 자연스럽죠, 그죠? 이렇게까지 하고 가는데 30초 이걸 잡고 3분씩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틀리는 것보다 나쁜 겁니다. 빨리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4번 뒤에도 보겠습니다. By way of example, 여기 by way of 이거는 한 종류로, by way of 동의어는 as a type of. One more time. By way of 동의어는 as a type of 한 종류로, 예의 한 종류로. For many years it was thought that,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대리아라고 생각되었다. 뭐라고? There would be one cure for cancer. 암에 대해서 one cure, 하나의 치료제만 있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생각되었다. But it is now realized that, 그러나 지금은 대리아를 realized, 깨닫게 되었다. 뭐를? Cancer takes multiple forms. 암이 여러 개의 모양을 가진다는 것을. And that multiple approaches are needed. 그리고 다양한 접근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학에서 to provide a cure,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암 치료하는데 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radiation, 그 다음에 chemo, 그리고 이제 또 의학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뭐 딴 게 또 나오겠죠, 그죠? There won't be one winner, 한 명의 승자만 있지 않을 것이다. There will be many, 많은 승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되라. 의사도 과학자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 의대 가시고 싶은 분들은 넷플릭스 보시면은 저 북유럽의 무슨 의사 중에 한 명인데 식도 있죠? 식도암 걸리신 분들한테 플라스틱 파이프에다가 자기 줄기세포를 발라가지고 이식을 하면 그게 자기 식도가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속여가지고 환자들을 많이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옆에 의사들은 뭐 했습니까? 잡아서 못 하겠어야지. 일반인 내가 봐도 저건 분명히 이상해 보이는데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고 지금 내가 장황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30초 안에 풀고 가야 됩니다. 빠르면 15초. 그렇게 되려면 제가 말한 대로 여기 나오는 어휘,
어법 다 정리하시고 저녁 먹고 따라 읽는 것을 생활하시면 독해 속도가 2배속 됩니다. 진짜로 꾸준하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Science is sometimes described as a winner take all contest, meaning that there are no rewards for being second or third. This is an extreme view of the nature of scientific contest. Even those who describe scientific contest in such a way note that it is a somewhat inaccurate description, given that replication and verification have social value and are common in science. It is also inaccurate to the extent that it suggests that only a handful of contests exist. Yes, some contests are seen as world-class, such as identification of the Higgs particle or the development of high-temperature superconductors. But many other contests have multiple parts, and the number of such contests may be increasing. By way of example, for many years it was thought that there would be one cure for cancer, but it is now realized that cancer takes multiple forms and that multiple approaches are needed to provide a cure. There won't be one winner. There'll be many.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수능에서 대박납니다. 진짜로.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